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초대석의 아나운서 박재홍입니다. 학생, 학부모, 선생님이 모두 행복한 교육, 바로 우리의 꿈일 텐데요. 이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교육을 걱정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오늘 그분을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네, 이 자리에 경기도 교육청 이재정 교육감님 모셨습니다. 교육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라디오로는 자주 뵀었는데 네, 제가 매일 아침 통해서. 6시 좀 지나면 예. 박재홍의 뉴스 시간을 감사합니다. 네. 네, 늘 감사드리고 그리고 9시 되면 예. 아주 클래식 음악을 잘 들으면서 그러시군요. 하루를 잘 시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자, 오늘 박재홍 씨를 만나니까 더 좋습니다. 네, 저도 네. 좋습니다. 네. 자, 교육감님 올해로 이제 경기도 교육감으로 보내신 지 오늘 3년째가 되신 것 같습니다. 지난 소회랄까요?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떠신가요? 네, 3년간 참 바빴습니다. 네. 제가 아마 일생 여러 일을 했는데 경기도 교육감이 최고로 바쁘지 않았나. 아하. 왜냐하면 경기도 교육청은 그 규모가 네. 전국에 제일 큽니다. 학교 수로 보면 유치원까지 합해서 한 4,500개. 예. 학생 수가 전국에 한 27%. 네. 선생님들이 한 11만 명. 음흠. 그러니까 일 자체가 아주 엄청 바쁜데요. 그러나 즐거웠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왜냐하면 학생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너무 좋았습니다. 네, 원래 또 교육자이기도 하셨고 네. 그렇기 때문에 또 현장에서 아이들 만나고 하신 것이 너무 좋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 또 교육에 굉장히 이슈가 많습니다. 무엇보다 이게 수능 얘기를 좀 먼저 해볼 텐데 그 절대평가 1년 유예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교육감님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본래 우리가 이제 수능에 대해서 3년씩 3년 전에 예고를 네.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 예. 21년부터 23년까지의 수능에 대한 원칙을 발표하도록 되었는데 네. 역시 새 정부가 들어서서 아직 충분한 그 이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고 예. 그리고 대학 입시 예민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능 시험만이 아니고 실제 21년도라고 하면 앞으로 3년 후인데 네. 실제로 대학 입시 전체가 어떻게 바뀌어야 돼야 하느냐 이런 문제가 이제 여러 곳에서 나왔죠. 네. 학생 종합부는 어떻게 할 것이며 네. 지금 같은 복잡한 이 대학 입시를 어떻게 좀 단순화하느냐는 문제 이걸 다 좀 토론을 해야 수능 시험에 뭐 절대 평가를 하느냐 네. 상대 평가하느냐 과목 수는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결정될 일이지 예. 그건 한 부분인데 이게 너무 그냥 부각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문제를 일으켰다고 생각하고 교육부가 1년 늦췄는데요. 네. 그건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동안 좀 충분히 현장의 이야기를 좀 듣고 공감대를 만들어야 하겠죠. 네, 지금 절대평가 논란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교육감님은 일단 기본적으로 자격고사로 해야 한다. 또 절대평가를 해야 된다. 찬성 입장이신 거죠?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예. 수학 능력 시험이니까요. 네네.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 하는 자격시험으로 가는 것이 옳다. 저게 그 기본 입장이고요. 그리고 시험은 누구든지 이렇게 그 누구와 누구를 비교해서 1, 2, 3등을 매기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 사람이 어떻게 성장했는가, 네. 얼마만큼 발전했는가 그것을 평가하는 절대평가가 사실 필요한 거죠. 예, 예. 상대평가는 옆에 친구하고 비교하는 거고요. 절대평가는 그 사람이 얼마만큼 발전했느냐는 것을 성장과 어떤 성과를 보는 거기 때문에 모든 학업의 평가는 사실 절대평가가 옳은 겁니다. 네, 이제 말씀하시는 거 보면 또 사람 중심의 그런 교육 철학을 좀 느낄 수가 있는데 하지만 그 대학에 있는 분들은 그럼 우리 학생들 어떻게 뽑냐 이렇게 좀 순위를 매겨야지 어떤 우수한 학생이 변별력이 없다 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제가 이제 대학 총장들 좀 만나보고 네. 교육 현장에 와서 이렇게 느끼는 것이요 예. 이제까지의 우리의 시험이 그렇게 이제 서열을 매기고 등급을 매기고 하는 네. 성적 위주로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미래 시대는 이제 성적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예. 정말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뭐고 내가 하고 싶은 게 어떤 거고 네. 내가 열정을 바쳐서 하고 싶은 게 어떤 거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예.
실제로 자기 발전을 이뤄낼 수가 없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대학에서도 이 아기들이 수능 성적 좋은 아이가 꼭 대학에 와서 공부 잘하는 것도 아니고 네. 논술 시험 잘 보는 아이들이 대학에 와서 제대로 논문을 쓰는 것도 아니다. 예. 오히려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잠재력과 열정이 뭔가 이것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예. 이런 평가를 가지고 오히려 학생을 뽑는 것이 좋다. 이런 의견들이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까지 답을 맞추고 답을 외우고 지식을 그렇게 암기해서 네. 이 시험을 보는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얼마만큼 이해하고 얼마만큼 그것들을 활용해서 어떤 상상력을 만들어 갈 수 있고 자기 세계를 이루어 갈 수 있느냐, 정말 꿈이 뭐냐, 예. 이거에 따라서 대학 입시도 좌우돼야 하지 않을까. 예.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또 교육감님께서 지난 3년 동안 보람 있는 성과를 꼽으신 것이 4.16 교육 체제 출범이었습니다. 일단 이게 4.16이 붙으니까 일단 그 세월호 참사 이후에 또 만드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내용의 핵심은 뭡니까? 이제 4.16 참사는 그야말로 학생들이 수학여행 가다가 네네. 정말 목숨을 잃은 그런 사건이 아니죠. 예. 오히려 이것은 우리 교육의 침몰이라고 그렇게 할 만큼 네. 교육계에 준 충격은 대단했습니다. 예.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어떻게 우리가 이 한 배에 타 있는 아이들이 이렇게 죽어가는 거를 텔레비전으로 보면서 네. 그렇게 구해내질 못했느냐, 이게 누구 책임이냐, 국가가 뭐 했느냐, 예. 대통령이 어떻게 된 거냐, 이런 걸 뭐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 세월호 참사는 우리 국가적인 참사일 뿐만 아니라 우리 그 전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될 그런 내용이었고, 이런 과정에서 우리 교육계에서 나온 이야기가 교육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된다. 네. 이 교육에 문제가 있다. 뭐가 문제냐? 이걸 깊이 성찰을 하고 교육계가 새로 출범해야 된다. 이런 것이었죠. 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한 것이 정말 교육에 뭐가 문제냐? 근본적인 문제를 좀 따져서 네. 이제까지 해보지 못했던 길을 가자. 이제 그것이 4.16 교육체제였습니다. 네. 교육체제 그러면 뭐 이게 어마어마한 걸로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교육을 운영하는 교육의 방법, 네. 교육의 목표, 교육과정, 평가 이런 모든 것을 이제까지 국가가 만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가가 만든 표준에 의해서 국가가 만든 교육과정으로 국가가 면허를 준 선생님에 의해서 국가가 정한 시간 속에 공부를 했던 거죠. 그렇죠. 그 틀을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는 건 밑으로부터 한번 교육체제를 만들어보자. 네.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부터 우리에게 정말 절실히 필요한 교육과정이라는 게 어떤 것들이냐. 어떤 방법으로 교육과정을 만들어야 되냐. 예. 또 이런 평가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한번 변화시켜보자. 네. 그 가운데 하나 큰 과제가 교육자치였습니다. 네. 교육자치는 단순히 뭐 교육감을 국민이 직접 선거로 뽑는 것만이 아니고 학교 운영도 그 아주 기본적으로 학교 중심으로 할 때 교육 자치를 어떻게 할 거냐 네. 하는 이런 문제들을 모두 따져서 약 한 2년간 걸쳐가지고 전문가들이 연구하고 각 학교 선생님들, 학부모들, 학생들이 다 독회를 하고 수천 명이 거기에 참여를 해서 마지막으로 금년 네. 4월에 전국의 17개 교육감들 가운데 14개 교육감들이 모여서 14개 교육청의 교육감들이 모여서 공동으로 네. 채택한 교육체제입니다. 핵심은 결국 자율과 자치를 학교에 주겠다. 선생님과 학생들이 스스로 할 수 있게 만들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무엇보다 당사자들이 과연 행복해졌는가 이 질문을 해보면 어떤가요? 경기도에서 저희가 이제 혁신학교라는 걸 예.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해왔거든요. 네. 지금도 우리가 경기도에는 한 460개 정도의 혁신학교가 있는데요. 혁신학교 나가는 아이들은 다 행복해합니다. 아, 그런가요? 그 왜 네. 행복하냐? 혁신학교에는 가능한 한 이 많은 시험을 좀 없앴습니다. 시험이 없군요. 네. 그다음에 평가도 아까 얘기한 점수에 의한 평가보다도 하나의 그 성장에 의한 평가를 더 중요시해서 그렇게 나가고요. 예. 그리고 수업도 일방적인 수업이 아니라 토론식 수업을 하고 교실 안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교실 밖에 현장 체험도 아주 여러 가지로 해서
하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행복해합니다. 예. 그러니까 점수에 구애되지 않고 자기를 만들어가니까 행복한 거죠. 네. 그래서 4.16 교육체제도 그것이 결국은 학생 중심으로 가는 하나의 가장 중요한 변화입니다. 과거에 국가 중심으로 갔다면 학생 중심으로 가는 거죠. 네. 말씀 들으면 저도 다시 학교 가고 싶구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나이가 많아서 죄송하지만 네. 그 요즘 또 뉴스를 보면 네. 우리 학교 현장에 참 안 좋은 소식이 많이 들립니다. 이를테면 뭐 요즘 학생들이 일베 활동도 하기도 하고 네. 또 부산 중학교 여중생들이 또 폭력 사건도 있기도 네. 하고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어떤 걸 느끼십니까? 어떻게 하면 또 이런 일을 좀 안 볼 수 있을까요? 네. 뭐 부산 여중생 폭력 사태도 참 정말 너무 안타깝고 네. 저희는 교육자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그 죄책감을 느낍니다. 네. 우리가 결국 잘못 가르쳐서 혹은 학교 운영을 잘못해서 이런 사건이 난 게 아니겠느냐. 네. 이 피해자도 피해자지만 가해자도 가해자고 다 우리가 정말 책임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네. 더구나 뭐 최근에 그 교사들에 의한 성폭행 이런 것도 정말 우리가 뭐 얘기하기도 부끄러운 그런 이제 사태라 예. 정말 그것도 깊은 그 자책감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결국 이 모든 것이 어떤 측면에서 보면 교육이 불충분했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네. 또 교사들이 좀 더 학생들에게 다가가고 교사들이 충분히 학생들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었느냐 하는 거죠. 예. 사실 교사들에게 너무 많은 짐이 있거든요. 네. 학생들에게 전념해야 될 교사들에게 여러 가지 행정 업무도 과다하고 행정 업무 이외에 학교 안에 있는 뭐 방과 후 학교 돌봄 프로그램 뭐 무슨 학생 활동 거기다 뭐 야자 뭐 네. 이런 것까지 해서 너무 많은 시간을 이저 다른 일에 예. 쏟아붓고 있기 때문에 교사들이 좀 더 학생들 지도와 학생들 상담과 학생들을 좀 눈여겨보고 네. 뭔가 문제가 없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네. 저는 학교 안에 문제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어떤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제때의 도움만 줬으면 저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사전에 사실 방지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너무 크고요. 그 차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하는 게 우선 제일 중요하다. 네. 그래서 저희로서는 이 재발 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다각도의 이 프로그램을 다시 한번 재정비하고 진행을 좀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네, 학교 현장에서 얼마나 고민이 많으시겠습니까? 네. 또 부모님들과 학생들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학교 현장이 만들어지면 좋겠고 또 일단 이 경기도 하면은 학교 밖의 학교 이 꿈의 학교, 꿈의 대학이라는 것이 또 많이 알려져 있던데 이건 뭡니까 교육감? 아 정말 꿈꾸는 학교고, 아, 네, 그렇습니까? 꿈을 만들어주고 꿈을 나누는 그런 겁니다. 네. 근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동안 우리 학교 그러면 울타리가 있는 학교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정해진 하나의 규범에 의해서 운영되는 학교, 네. 정해진 학생들끼리만 만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학교 밖에 학교를 만들어서 여러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같이 모일 수 있는. 아. 그런 학교를 한번 만들어서 만들어보자. 이 마을 예, 학교입니다. 마을 학교. 네. 네. 마을에 가보면 전문가가 많잖아요. 그렇죠. 예술가도 있고 뭐 문학하는 분도 있고 뭐 이 저 이 기업을 하는 분도 있고 네. 언론계 하는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전문가들이 있는데 이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우리 아이들을 돌봐줄 수 있고 아이들의 꿈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학교. 네. 이걸 지방자치단체 시장 군수와 힘을 모아서 함께 만들어보자 네. 해서 작년부터 우리가 해서 지금은 한 860개 학교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네요. 네. 예. 거기에는 학생들이 직접 만드는 학교도 있고요. 예를 들면 학생들이 한 20명 모여서 우리 이런 학교 하고 싶다. 그럼 저희가 인정해 줍니다. 그럼 학생들이 교장도 하고요. 아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다 이제 학생들이 원하는 멘토를 우리가 이렇게 맞춰주죠. 네. 그래서 학생들이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좀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학교 밖에다 만들어주면 더 좀 자유스럽게 네. 접근해 갈 수 있지 않을까. 네. 꿈의 대학은 경기도와 서울에 있는 대학들 88개 대학과 저희가 MOU를 맺고 네.
학생들이 자기 진로와 적성을 찾을 수 있는 길을 한번 만들어주자고 해서 네.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하.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학생들이 원하는 그런 어떤 주제에 네. 대해서 공부하는 아, 공부보다도 서로 생각하고 이 뭐라 그럴까 이 연구하고 네. 토론하고 거기서 뭔가 꿈을 만들어가고 상상력을 기르는 그런 자기의 잠재력과 진로를 경험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렇군요. 이것도 역시 학교 밖 과정입니다만 금년에 처음 시작했는데요. 1학기 때 한 820개 강좌를 했고 2학기 때 이제 한 860개 강좌를 지금 하고 있는데 첫 해에 좀 미흡하긴 했습니다만 되게 그걸 듣는 학생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자기들이 이제까지 생각해보지 못했던 분야를 네. 거기서 그렇죠. 체득을 하니까요. 전교 앞으로는 뭐 이 방송국이나 이런 데서도 좀 했으면 좋겠다. 꿈의 예. 대학을. 아하. 기독교 방송이 알겠습니다. 주관하는 꿈의 대학. 이런 예, 방송과 인생. 오, 괜찮지 않습니까?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 교육관님 말씀하시는 거 진짜 막 일 많이 하셨네요. 지나서 너무 바쁘셨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꿈의 학교, 꿈의 대학 많이 생겼는데 이제 앞으로 없어지는 학교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사고, 그 외고 폐지 논란이 있는데요. 교육감님도 같은 폐지를 주장하고 계시죠? 네, 저는 거기에 제가 앞장서 있습니다. 그러시죠? 네. 예. 왜 폐지돼야 됩니까? 이제 특목고 자사고는 나름대로 그 만들어질 때 이 이유가 뭐였냐면 명분을 내세운 것이 네. 그 평준화를 하면서 학교가 모두 똑같아졌으니까 네. 다양한 학교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명분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네. 뜻은 좋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점차 진행되어 온 것은 그런 다양성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입시 학원보다 더 효율적인 일종의 학교 입시 학원이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실제로 외고나 자사고 출신들이 서울에 있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스카이, 뭐 서성한 이런 대학들에 네. 뭐 많이 들어가고 예. 그리고 실제로 일반 고등학교 졸업하고는 경쟁력을 가질 수가 없고 네. 그 이유가 이런 이런 특목고나 외고나 자사고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학생을 모집한다거나 해서 네. 실제는 그 지역 사회와는 완전히 이 다른 차원의 학교로 된 거죠. 이것이 하나의 특권과 특혜를 준 게 아니겠느냐. 네. 그러니까 결국 학교 간에 격차가 생기고 그 학교 못 들어가는 학생들의 경우는 결국 엄청난 그 상대적 박탈감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예. 요거 좀만 하나 더 말씀드리면 네. 이 외고나 자사고를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초등학교 때부터 이 과외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저도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우리가 고등학교 입시를 없앤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예. 중학교 과정에 아이들이 좀 자기를 더 얼마나 좋은 시절이에요. 그렇죠. 중학교 그 청소년 네. 시절이라는 게 예. 마음껏 자기 세계를 좀 즐기고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세계인데 이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오늘날의 교육에 맞진 않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오히려 자사고나 외고를 폐지하고 오히려 일반고로 가져가면서 오히려 일반고에 가서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교과 중점 학교 이런 걸 네. 만들어서 네. 오히려 전환시키는 게 옳지 않겠느냐 예. 이렇게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외고나 자사고 생기기 전에는 또 파라군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뭐 지역별로 또 이게 차별이 있었지 않습니까? 오히려 또 그런 걸 없앤 장점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너무 또 자주 바뀌니까 네. 그럼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되느냐 또 이런 비판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파라군도요. 예. 학교가 우수했던 것이 아니고 네. 그 지역에 있던 학원에 보내가지고 선행교육을 시켜서 사실은 선행교육 때문에 거기서 교육받은 아이들이 나중에 훗날 미래를 어떻게 됐나를 잘 평가해 보면 네. 아마 여러 가지 비평할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학교 교육을 정상화시키고 오히려 사교육이 없는 교육을 함으로 해서 아이들이 학교 교육을 중점으로 해도 자기가 원하는 걸 다 이뤄낼 수가 있다. 그런 학교를 만들어내야 예. 이것이 정상화되는 것이 아닐까. 예를 들어서 뭐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학교 플러스 학원과 같은 일종의 외고나 자사고를 그대로 둔다는 것은 저는 오늘날 교육의 정상화라고 하는 걸 볼 때 학생들에게 하지 못할 짓을
교육계가 하는 게 아니냐. 그렇군요.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결국 자율과 자치 그리고 학생들을 네. 위한 교육은 해야 된다. 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경기도 교육청의 이재정 교육감을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관님 젊은 시절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그 대학 시절에도 교육봉사 참 많이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교육과 인연이 어떻게 시작되신 거예요? 저는 사실 뭐 이 교육과 인연의 처음 시작은 제가 그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네. 대학 떨어지고 할 일도 꿀해가지고 제 고향으로 낙향을 해서 예. 갔더니 중학교 못 가는 아이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고향에. 예. 네. 그땐 중학교가 적어서 가고 싶어도 이 용량이 안 돼서 못 가는 겁니다. 그러다 이제 자기 학령기도 지나가고 네. 그래서 이런 학생들을 모아서 그럼 교육을 한번 시켜보자. 그래서 선배들을 다 이제 불러가지고 네. 선배들한테 어느 과목 어느 과목 다 맡기고 예. 제가 그 정식으로 학원을 하나 만들어서 아, 그러셨어요?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중학교 과정을 중학교와 똑같이 어허. 하는 걸 학생을 한 40명 뽑아서 예. 1962년에 개교를 했습니다. 굉장히 오래전이네요. 네. 그래서 그때 겁도 없이 그걸 시작을 했는데 네네. 그때 그걸 하면서 야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이란 게 얼마나 소중한가. 중학교를 못 가는 아이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 네. 그때 제가 그곳에서 그 일종의 주간으로 하는 그 무료 무상교육을 예. 그때 시작했는데 네. 그때 무상교육 덕분에 지금 다 무상교육 되지 않았습니까? 중학교가. 네. 아 그렇군요. 네, 2년은 예. 그렇게 제가 시작이 된 거죠. 예. 그때부터 이미 교육감으로 준비가 되신 게 아닌가? 아니 전혀 그렇진 않고 교육감은 상상을 못했습니다. 제가 예. 꿈도 꾸질 못했고요. 네. 다만 제가 그 이후에 이제 성공회 대학교 총장하면서 네. 대학 교육을 쭉 해오고 네. 그러다가 이제 2000년에 이제 국회 들어가가지고 교육위원이 돼서 예. 그때 교육위원으로 전국의 이제 유초 중고 문제를 다 살펴보면서 야 이게 정말 교육에 문제가 있다. 이것을 개혁해 나간다는 거는 다만 정부의 의지만 가지고 될 일도 아니고 교육 현장의 열정만 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 네. 하는 생각을 하고 그때 제가 유아교육법 또 그때 이제 입법을 해서 만들게 됐습니다만 네. 하여튼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걸 한번 이게 좀 이 저 개혁과 혁신을 가져올 필요가 있다. 네. 그러다가 우연히 여기 경기교육감에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요구를 받고 아하. 떠밀려서 2014년에 이렇게 나와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교육감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 정치인도 하셨고 대학 총장도 하셨고 통일부 장관까지 하셨는데 왜 교육감을 하셨나 궁금했었는데 그 의문이 좀 풀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와보시니까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실제 제가 정치하고 했던 건 사실 어떤 면으로 보면 외도한 거죠. 네네. 그러나 국회에 가서는 여전히 교육 쪽에 아주 깊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네. 그 경험이 굉장히 좋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통일부 장관을 한 것도 돌이켜보면 우리들에게 사실은 평화교육이라든가 네. 통일교육도 굉장히 중요한 네. 한 단면이기 때문에 교육감 되면서도 그것도 참 저한테는 굉장히 큰 보탬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제 교육감이 돼서 이 현장에 와서 가장 중요한 것이 네. 제가 첫 느낌이 우리가 학교 그러면 교장 선생님 또는 학교 선생님 네. 학교 시설 뭐 대체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서 사실 가장 중요한 건 학생 아니에요. 그렇죠. 네. 학생이 없으면 교장도 교감도 선생님도 학교 건물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뭐 학생이 없어가지고 문 닫는 학교가 아주 많지 않아요. 그렇죠. 네. 결국 모든 문제를 학생으로부터 출발해야 될 텐데 네. 우리나라 교육 정책도 그렇고 모든 학교의 운영 자체가 학생들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른들의 관점에서 또는 국가의 관점에서 네. 또는 교장의 관점에서 가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제가 처음 교육감 되면서부터 내건 기치가 학생 중심으로 가자. 네. 그래서 제가 학생 중심으로 가면서 나온 첫 정책이 9시 등교였습니다. 아하, 연교실 폐지하고? 네. 네. 왜냐면 학생들이 오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아, 우리도 좀 잠 좀 자고 밥 좀 먹게 해주세요. 제가 그랬습니다. 네. 그러면서 아, 우리도 아빠처럼 네. 9시에 등교하면 안 돼요.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도 뭐 그러면서 뭐 인간다운 삶을 살겠습니다. 뭐 예, 예. 우리도 인간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희도 인간이지. 근데 어떻게 좀 좋아. 9시 등교를 해주세요. 와가지고 의정부 여중에서 학생 총회에서 정식으로 의결을 해가지고 네. 저택을 보내온 겁니다. 아하.
그 제가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민주적인 절차를 밟으려면 학부모 회의도 토론하고 뭐 교사회도 토론하고 다 토론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다가 제가 이건 학생들이 요구한 건데 어른들이 이것을 좋다 나쁘다고 평가하는 것보다 학생들이 요구한 정책을 그대로 한번 받아들이자. 이러면 아이들도 야 우리 정책도 뭔가 통한다는 네. 그런 어떤 만족감을 가지지 않겠냐. 그럼요. 그 성취감이 네. 좋지 않아요. 네, 네. 그래서 그냥 채택을 했다가 아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 아무튼 뭐 여기저기서 예. 너는 독재냐 독선이냐 뭐 어떻게 끌고 가냐. 그래서 제가 아 이건 대한민국 역사에 처음으로 학생들이 제안한 정책을 받은 거다. 네. 우리가 학교에 학생 중심으로 가려면 학생들의 뜻을 받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건 좀 불편해도 또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 좀 어려움이 있어도 이거 좀 이해하고 좀 갑시다. 예. 그래가지고 결국 지금은 뭐 100% 다 만족하게 잘 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학생들도 네. 좋아하고 뭐 부모님도 별다른 말씀 안 하시네요. 네.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하고요. 예. 제일 좋아하는 건 선생님들이 좋아하시죠. 아, 선생님들 네, 늦게 출근하시니까. 늦게 오시니까. 아, 그렇군요. 결국 모두가 행복해진 네. 네,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네. 지금 이제 우리나라 지금 이제 지역 교육청들을 보면 이제 보면 그 진보 교육감님들이 너무 많으신 게 아닌가. 그래서 어떤 우리 교육 정책에 너무 진보 편향이 아닌가라고 일각에서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또 교육감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게 보시는 시각도 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이제 교육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진보라고 하는 것은 교육의 한 변화를 꿈꾸는 것이지 정치적 이념 성향이 있는 건 결코 아닙니다. 네, 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오는데 근데 교육은 도대체 어떻게 될 거냐? 네. 어떤 변화를 계획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를 직접 묻는 학부모들도 많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자꾸 진보 보수로 나눌 것이 아니라 어떤 새로운 학문적 경향이나 이런 것을 우리 학생들에게 어떻게 잘 섭생할 수 있도록 해서 그들의 미래의 삶을 좀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교육이 뭘까? 이것을 함께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함께 만들어가야 네. 된다. 자, 우리 교육감님도 총장 시절 이제 일화를 이제 들었는데 총장 같지 않고 전철역에서 자주 봤던 아저씨 같았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또 본인에게 보너스를 본인이 받지 않고 직원들에게 나눠주셨다. 이런 미담이 계속 들립니다. 맞습니까? 네, 조금 맞는 부분도 잘못된 부분인데요. 그 보너스를 나눠준 게 아니고요. 어느 한 해 입시가 아주 수험생이 무지하게 많이 와가지고 예. 전국에서 1등이었습니다. 경쟁률이. 아, 성공하셨네요. 네, 성공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 전형료가 많이 들어온 거예요. 아, 예, 예. 그래서 이걸 어떡하나 그러다가 아, 입시에 고생한 사람들에게 다 좀 보너스를 좀 특별 보너스를 주자. 근데 이걸 어떻게 주느냐. 하여간 우리 직원으로 있는 모든 직원 수위 청소부부터 총장까지 모든 사람에게 균일하게 주자. 어허. 그 입시라는 이거 과정은 다 똑같은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때 돈으로 제가 전원에게 100만 원씩 특별 보너스를 다 지급을 했죠. 아, 네. 그랬더니 몇몇 사람들은 아니 이게 그래도 급수에 따라서 급여에 따라서 몇 퍼센트 뭐 100%는 100%, 150%, 150% 주는 거지 균일하게 주는 건 무슨 기준이냐 그래서 이건 사람 기준이다. 네. 그래가지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꿈꾼 건 어떤 대학 공동, 대학 교육이라는 공동체, 특히 교육 공동체는 모두가 함께 가는 것이지 어느 계층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물론 그 이 어떤 역할에 의해서 교수도 있고 총장도 있고 직원도 있는 거지만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이게 우열을 가를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그 가치를 동일하게 봐야 된다 하는 네, 생각해서 네. 지금도 저는 교육 공동체가 그렇게 가는 것이 옳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교육 공동체의 꿈이 네. 이제 성공에 대해 정치인 이재정이었다가 지금 이제 교육감 이재정으로 이어져 왔는데 그 꿈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경기도에 와서 이제 한 3년 남짓 이제 하고 있는데요. 예. 이게 3, 4년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아, 네. 적어도 한 10여 년 지속적으로 예. 지속적으로 이루어가 돼 그 사람 중심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떤 시스템이 작동해야 되지 않겠느냐. 네. 그래 학교의 구조 자체가
그런 학생 중심으로 가는 구조가 돼야 될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저는 학교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 교육부하고 저희 교육청하고 함께 교육자치정책협의회를 만들고 예.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서 내건 가장 중요한 과제를 학교 민주주의로 선택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학교 민주주의라는 것이 제대로 작동이 되면 제 꿈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합니다. 예, 지금 임기가 1년 남으셨나요? 이제 내년 6월 말까지가 임기고요. 예. 더 하려면 내년 6월에 또 출마를 해야 되는데 네. 네, 피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네. 네. 내년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그건 글쎄 제 뜻만으로 할 수 있는 건 네. 아니고 하여튼 예. 뭐 여러 교육계에 있는 분들이나 우리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나 네. 경기도 도민들의 뜻이 뭔가를 잘 살펴서 네. 결정을 하겠습니다. 예, 좀 더 네. 적극적인 의미로 해석해도 될까요? 네, 뭐 네,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책임을 느끼면서 네. 이 중요한 시점에 교육 개혁이 반드시 정착이 돼서 네. 우리 학생들과 학교에 정말 행복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도 뭐 어떤 역할이든지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지금까지 걸어왔던 삶의 여정 그리고 앞으로 또 살아가실 일도 많이 있으신데 앞으로 기도 제목이랄까요? 자, 함께 나누고 또 마치도록 하죠. 어떤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네, 저는 이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한반도에서 중요한 것이 뭘까? 네. 그건 저는 평화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유일한 분단 국가에서 언제까지 이렇게 이념적 대결을 하고 무력 대결을 하고 네. 이제는 핵 대결의 시대까지 왔는데 이것을 빨리 풀어내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 풀어낼 수 있는 힘도 전 국민의 힘이고 네.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의 힘이고 특히 CBS 시청자나 청취자들이 함께 나누어야 할 과제가 아닐까. 네, 네. 그러니까 정말 평화가 평화 만들기 평화 지키기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저는 늘 그것을 제 마음의 제 삶의 과제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또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평화의 가치 다시 한번 이제 얼마나 중요한가를 또 알고 계실 텐데 아마 함께 기도하는 마음이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아까 말씀하셨던 그 학내 민주주의,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 네.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또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